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 처리장? 아니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말이죠. 미세 플라스틱, 말 그대로 아주 작고 미세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0.1 마이크로미터 이상 5mm 미만입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0.1 마이크로미터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무려 연간 800만 톤에 이르는데요. 바다로 버려진 이 쓰레기들은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양이 변형되고 깎이면서 점점 작은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변합니다. 바닷물, 강물 속에 떠다니는 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물고기는 먹이로 착각해 삼키게 되고 결국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닷물, 강물뿐 아니라 지하수, 수돗물, 페트병에 담긴 생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마시는 물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일주일 평균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데 이 중 1,700여 개는 물을 통해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 먹는 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통해서 말이죠. 이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을 여는 순간에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는 플라스틱을 무게로 환산하면 5g 정도인데요. 5g, 바로 제가 매일 갖고 다니는 이 사원증의 무게입니다. 결국 매주 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먹고 있는 셈이죠. 일주일에 5g, 1년이면 260g, 10년이면 2.6kg의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매일 플라스틱을 먹는 우리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